제가 말씀을 받자와서 제목을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신학적인 말도 있고 이론적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좀 차원이 높은 제목들도 문자적인 제목들도 내놓을 수 있는데 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고 믿어야 하고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열째까지도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세 번째 제목의 말씀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혈육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권유를 받아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인정되는 자, 이를 뭐라고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믿어야 되겠는데 아삼삼.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이것의 십자가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요즘에는 이로 인해 갖고 축복, 그 다음에 구원과 축복의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편안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평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 부자만 예수 그리스도한테 축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받지 못했느냐? 제가 한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참 가장 나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가난하면은 죄가 많은 것이다. 그 얘기를 내가 나보다 관계가 먼 사람도 아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내가 여기에서 오기가 생기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미국까지 와서, 미국은 그때만 해도 49년 전만 하더라도, 47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 보기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청교도 신앙이 아주 강했어. 교회마다 부흥이 되고 아주 신앙이 돈독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금 타락되어 있는 것을 보지만은, 그때마다는 미국은 가장 예수님을 잘 전파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본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왔습니다. 미국에.
그 두 번째는 물론 자녀 교육도 있지요.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온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다 보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실패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는 아니고 밥 먹고 살 정도는 됐지만은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교회를 아주 중심으로 교회를 중점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인 목사님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본 번돈에서 장사를 하고 십일조를 내는데 그 십일조를 돈을 그냥 드릴 수가 없어서 다리미로 데려갖고 빳빳하게 해갖고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아이들까지 들어오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하시는 한 분의 말씀이 가난한 것도 죄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우리 친정집 식구는 뭐 예수님한테 축복을 몽땅 받았겠네요? 복받은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친정집 식구를 비해할 것도 없어요. 서울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그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안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게 부럽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빈손으로 미국을 올 때도 나는 즐겁게 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남편이 교회에 가서 모든 그 집회는 모임은 다 참석하고 그러는 데에 찾아와서 그 말을 할 때에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읽고 또 읽고 아마 내가 이 성경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독은 읽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가난한 자는 죄가 있다라는 말을 찾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없어요. 차라리 부자가 지옥 가고 나사로가 천국 간 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죄가 많아서 가난해졌다는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한 편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가슴에 상처가 되도록 주는 저분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 나는 벌겠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벌었지만은 우리는 먹을 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 주셨지만 우리 내 마음속에 이것으로 너는 그 은혜 그것의 족함으로 그것에 의해서 족함을 알아라. 그것에 준 것의 족함을 알아라. 가난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모든 은혜가 족한 것을 알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한테 들려주셨어요.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침대 옆에 누워서 울기를 엄청 울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그 신앙의 자리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엄청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네 은혜가 족함을 알아라. 네 은혜의 족함을 알아라 하실 때에 네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건 부유한 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속해져 있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입을 때는 그것은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축복. 네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느냐. 이 말씀, 이 은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네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너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 네, 맞습니다. 나는 없어도 좋고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좋으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강조,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축복과 믿음,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만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나는 그걸 압니다. 믿음, 마귀 섬기는 자들은 우리보다도 더 강한 기도, 더 강한 그들에 대한 우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가 않는 그들의 믿음, 빼앗을 수 없는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보다도 그들이 더 강합니다. 나는 실제로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그 지옥 가는 헛된 신앙으로 인해서 미혹당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없고 내가 비록 약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나를 없인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있다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와 양이 있듯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우리들에게는 가라지를 보고 그것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소를 보고서 우리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우리가 헐벗거나 고통당했어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죽거나 사나 죽거나 사나 우리는 어디가 살 때는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이 네가 천국 오는 것만큼 기쁘지 않느냐. 내가 천국 가서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제가 너무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 나를 잡고 손을 내미는데 보세요. 이 손목에 100원짜리 코를 마는 못 자고 구멍이 여기 나 있어요. 뻥 하고 뚫렸는데 이게 이대로 통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못자국이 있는 손목을 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갑니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는 없구나.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구나. 그 못자국 난 손목을 내가 놓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잘 몰라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선자시고 왕이시고 모든 권세를 그가 진 분 되시고 뭐 어쩌다는 얘기야. 그들이 들은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야.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째 너 천국 갔다가 너 천국 봤어? 그러면 내가 그럽니다. 네 마음 있는 거 봤어? 그럼 네 안에 마음 있잖아. 네가 사랑하잖아. 사랑한다. 그럼 그 사랑 봤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때문에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본질입니다. 우리가 형상과 본질이 다릅니다. 형상은 인간적으로 모든 머릿속에서 배운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육적인 일들은 형상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때로는 형상이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좋든 나쁘든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형상. 우리에게 보여주고 되어지고 있는 세상의 관계를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내가 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진심,
그 진심은 우리 영혼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영 안에 우리 영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만이 우리가 진실할 수가 있고 우리가 참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할 수 있어 그 증거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죄 없으심으로 인해서 육신을 죄 없으신 그 육신을 입고 와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는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그 구원, 그리고 믿음, 그리고 축복, 그리고 더 잘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까지 이루어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걸 분명히 맞는데 그럼 우리가 첫 걸음을 놓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들으세요.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찌 됩니까? 전부 잘못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위에 발을 옮겨놔야 합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응?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교회에서 세신자반에서도 가르쳐줘야 되고 하는데 세신자반에서는 뭐를 가르쳐준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사도신경 가르치고 주기도문 외우는 거 가르치고 성경 뭐 예수님 누구 그것만 제 땅에서 세례주면 끝이야요. 그 다음엔 지가 가서 지가 노력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친교가 좋아서 예수 갈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녹아갖고는 그 중에서도 믿음 속에 성경을 보다가 믿음에 쌓여갖고 녹아갖고서는 진실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인도해야 되는 걸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마지막 가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봉사를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잘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 집사지 장로 근사 다 태워서 교회 일을 도맡아서 했는데 웬일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 결과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 어떤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된다면 나는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라고 자기를 봐야 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내 앞에 함께 만나서 사랑하는 남편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성도들 내 앞에 찾아와서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 사람은 나의 거울입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는 저까지 것 지가 뭐 잘났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제일 잘나서 내가 성경책을 제일 잘 파고 있는데 지가 뭘 내가 내까지 내 나의 분리까지 수준까지 따라오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십시다. 성경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다. 먼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하나님이 보내서 육체를 타고 육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럼 맞죠. 그 말이 맞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땅에 오셔갖고 왔나? 그런 시시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 1장 15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앞에 육신을 입어 예수님이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인간을 만들기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사함을 입기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 돌아가시되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것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이단이 아무리 우리를 그 교리를 뭐 자기들 교리를 갖고 와서 이단들이 이렇게 덤벼도 이거 하나는 훔쳐내지 못합니다. 이걸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다 먼저 나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나 근세대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럼 세상의 모든 인간 세상의 모든 일 이 근세 자본 세상의 정치 뭐 임금 이런 모든 이 근세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도 먼저 모든 것을 정리하고 통치하고 있으니 너희들이 어떠한 입장이 되더라도 어떠한 고통을 받고 그들에부터 주권자로부터 그 근세자들로부터 통치자들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핍박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네가 비록 지극히 작은 자라도 너는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이 너를 마음대로 너를 통치할 수가 없다. 내가 통치하는 것은 너고 내 자신이 천국 올 때까지 완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통치하시겠다,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도 먼저 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들은 권세가 있고 지도자 되고 그리고 권세를 가져서 만물이 다 자기 거라 생각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냥 믿어서 될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래갖고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그냥 나가서 친구처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렸어. 팍 꿇어 엎드려.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날 때는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생명수 강을 건너주는 천사가 있고 생명수 강 건너에 천사가 나를 받아서 생명수 강가를 건너갔을 때에 나를 그 천사가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나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인도해 주신 분 예수님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뭐 찾아와 갖고 뭐 그런 거죠.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와서 그의 영광의 광채가 눈부시게 나타날 때는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베풀 때는 그의 손을 붙들고 그가 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천국은 그마만큼 질서정연합니다. 천사들에는 계급이, 우리는 성도들끼리는 계급이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너 우리 친구끼리 되지만 천사 영적인 세계는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는 이것을 나를 주위에서 인도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곁에도 권사님을 인도하고 그 기도를 이끌어내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곁에도 아파 누워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옆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는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도 어떻게 하면은 그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는 천사가 그 곁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심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베풉니다. 이 말만 하면은 교회에서 잘 보고 이단이로 하겠죠. 왜냐, 천사를 증거하니까. 천사, 우리에게는 천사의 떨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을 못하,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왜?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은, 자, 그가 타락하면은 완전히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지만은,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잘못하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수정됩니다. 그건 확실히 믿으십시오. 나는 보았고, 천사는 우리보다도 크고 너무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보기에 아름다워서 그 앞에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는 너를 섬기는 종이니 내 앞에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마만큼 세상 만물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아프다고요? 내가 어떤 사고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또는 줍니다. 우리가 절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제약된 삶에 들어가면은 또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근심을 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아프게 만들고, 마음이 아프게 만들고, 그것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만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속에서 아프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영원한 세계에 그 밝고 오묘한 그 천국에 가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입니다. 그거는 다른 거에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이 땅에도 소유했지만 이 땅에 육신이 사는 날 동안에는 고통스럽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불편스럽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얼마만큼 세상의 모든 것의 근세자로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감히 멸시하고 감히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잠시 동안 사탄이 와서 미혹하더라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헤헤하고 웃으면 그것도 조금 곤란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이만한 분인데 세상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은 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우리 믿는 자를 훔쳐가려고 하지만은 그때 대적하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었으니까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진 교리를 댑니다마는 그때는 성경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뭘로 이단들이 이것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7절들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물 그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근세가 우리의 근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만물 안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그 자녀가 세상의 모든 근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여러분 찬송하며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